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하는 과학 토킹 어바웃. 안녕하세요. 팝 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실험실에서 태어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부족 하나만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진단 키트, 그리고 마스크 필터, GPS. 날마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합성 섬유와 유전자 변형식품, 휴대폰,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항생제와 각종 치료제, 줄기세포, 스마트 자동차, 인공장기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고향은 바로 실험실입니다. 실험의 8R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실험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배우는 과학 지식, 대개는 이미 만들어진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틈새를 메우기 위해 실험실에 대해 이야기해 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과학 지식이 태어나는 장소, 실험실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최초의 책, 실험실의 진화를 그려주신 박한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실험실의 진화의 삭발을 그렸고, 그리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학책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제 하셨다. 굉장히 특이한 어떤 경험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교수님께서 책을, 그림책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때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타이밍이랑 잘 맞아서 그렇게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림을 전공하신 건가요?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림은 이제 취미로 평상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학 분야와 어떤 그 친분이라든지 또는 그 연관된 어떤 연구들을 하셨었는데, 마침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취미와 이제 맞물리면서 과학책을 그림으로 이제 그리시게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약 70컷 정도의 이제 그림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 그림체와 또 그 그림이 사려깊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장면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이 70컷의 그 본인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책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SF나 과학은 특히 이제 이론 물리나 양자역학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험실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실험실에 대한 이미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뽀글뽀글거리고 펑 터지는 그런 이미지 정도가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실제 실험실은 그 안에 그 실험실만의 사례도 있고 그 안에 역사도 정말 깊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실험실의 역사, 연금술이라는 아주 예전의 기술부터 현대 실험실까지 소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학, 연구와 실험이 어떤 소재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전자 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도 그것이 영장류에 관련된 어떤 유인원이라든지 혹은 뭐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소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목적이 달라질 텐데, 과학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실험실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실험실을 선택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실험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학부 때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실험실에서 연구 실습이나 인턴을 하면서 실험실이란 공간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이제 저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런데 주변에서 실험실을 안 가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뽀글뽀글 뭔가 프랑켄슈타인이 만드는 괴물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실험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 실험실과 현재의 실험실을 조금 더 친밀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 이제 실험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벤져스 최근에 아니면 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떠올리면 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어떤 아주 괴이한 그런 어떤 실험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실험실, 또 그 실험실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를 통해서 이제 과학이 어떤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자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학
음식을 다루는 이 실험실이라는 그 어원을 찾아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이라든지 실험실의 역사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되면 이제 구대륙이라고 하죠. 뭐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신화부터 시작됐던 서양 문명의 어떤 발상지와도 같은 이제 유럽의 어떤 여러 나라들, 또 중세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었던 연금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과 실험실의 시초는 유럽이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어쩌면 최초의 실험실은 유럽일 수도 있지만 혹은 아랍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또 힌트를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아랍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면 그 실험실의 최초의 어떤 시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근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험실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연금술 부업 그런 거랑 관계가 큰데요. 연금술은 이제 알케미가 알케미란 단어 자체도 이제 아랍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처음에 화학에서 많이 사용했던 증류기나 그런 기구들도 아랍 쪽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아무래도 아랍 쪽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수학도 이제 아랍 쪽에서 시작한 분야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인도에서 뭐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아랍을 통해서 이제 유럽까지 들어갔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학과 과학의 실험에 있어서 아랍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근거로 제시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단어의 어원 자체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알케미 자체가 그 단어의 어원이 시작된 곳에 바로 최초의 어떤 실험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도 정확히 최초의 실험실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이었고는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북토크 1회에 저희가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식물학자의 노트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때 저자였던 신혜우 작가님도 직접 책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박하나 작가님 역시 과학도이신데 직접 그림을 그려서 과학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미술, 과학과 그림이 이렇게 원래 친밀한 학문이었나요? 사실 신혜우 작가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혜우 작가님께서는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건데요. 과거에 봤을 때 이제 해켈 교수처럼 아주 아름다운 생물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후크처럼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주 세밀한 판화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갈릴레오처럼 달이 밋밋한 줄 알았는데 달이 사실 표면이 많이 울룩불룩하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과학자이자 예술가인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신데 이제 과학자분들께서 그림까지 그리는 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일러스트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어떤 사물을 그대로 그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캡처했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려야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과학과 미술이 꽤 오래전부터 연관을 맺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과학자의 노트들 보면 또 아주 빡빡한 그 그림 스케치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렇죠. 특히 생물학이나 그런 데서는 뭐 표본이나 그런 거를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 꽤 중요했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우린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의 폭을 넓혀보니까 이게 과학과 그림이 꽤나 밀접한 어떤 학문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전공하셨고 또 다른 재능인 이제 그림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학을 어떻게 해서 이제 선택하시게 된 것이고 또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이제 미술이라는 또 다른 어떤 분야로 자신의 어떤 취미를 옮겨가게 되신 건지 지향점을 옮겨가게 되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미술 일러스트를 직업으로 생각을 시작한 거는 대학 와서 이 책을 작업하면서 생각을 시작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생물학을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하도 많아서 뭐 밖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실험하는 것도 좋아해서 부모님께서도 그걸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 번은 아빠가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현미경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 저희 집 옆에 의료기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네. 어떻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그 의료기기 가서 뭐 슬라이드 하나 사오고 또 용돈 생기면 튜브를 사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방에 조그만 실험실이 하나 차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실험실을 방에 두고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다 주신 아버님이 사다 주신 그 현미경 하나가 사실은 이제 과학되었던 꿈을 꾸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아,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현미경을 사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개구리 해부기를 사주셔서. 뒷산에 있는 애꿎은 개구리들만 비명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군요. 그 이후에는 흥미를 잃어서 과학 점수가 이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렇게 현미경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과학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근데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그림으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도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뭐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도 듣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림을 보시고 그림 마음에 드셔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한 덕분에 아무래도 이걸 커리어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제 어떤 취미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네.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재능에 대한 어떤 발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더 큰 호기심과 이제 재미가 생기니까 과학을 전공했지만 또 이제 그림 쪽으로 어떤 그 지향점을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작가님 해외에서 이제는 이제 어린 시절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이제 살았는가 또 그 공간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장래 희망이라든지 또 계획들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으신 것도 있으셨나요? 일단은 가게가 집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결국은 우리 집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공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생물학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개구리가 수업 때 해부를 하고 나서 개구리가 남아서 집에 가져와서 그거를 또 이제 더 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떤 환경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도 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하면서 해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동네 뒷산에서 해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해부가 단순 해부에 그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멈춰서 버린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군요. 자,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책, 소위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글자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아니면 이제 요새 그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 특히 뭐 코스모스 시리즈 같은 영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그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또 미디어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최근에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인가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얻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상과 이미지 혹은 글과 말과는 다르게 이 그림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읽고 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림은 한번 보면 바로 이제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picture is worth thousand words라고 해서 한 그림이 천 개의 단어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림에 담겨 있는 정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논문 같은 데서도 graphical abstract라고 해서 아예 처음에 그림으로 논문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트렌드도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영화의 콘티처럼 네, 그렇죠. 말하자면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논문을 아주 쉽게 네.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과학계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네. 그러네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글이라는 건 또 최소한의 어떤 텍스트를 읽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잘 그려져 있는 한 장의 그림이라면 그것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를 바로 어떤 영감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한눈에 푹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또 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과 또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장점을 갖게 된다라고 네. 우리는 사실 영상이나 이미지가 또
첨단적인 어떤 전달의 수단이고 그림은 약간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대담하고 또 직관적이고 직자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또 미디어일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미지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연필, 펜, 종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도 뭐 이번 작업은 그렇게 했지만 디지털 미디어나 아니면 요즘은 뭐 3D로 그리는 그런 기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의 진화라고 하는 책인데 이 표지부터 작가님의 이제 그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글과 함께 고민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재미있다, 또 보람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재밌었고 추억이 좀 제일 많은 그런 그림을 두 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표지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네요. 이 그림 있죠? 지금 인형의 집. 이 그림이 실험실이 작아진다 챕터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실험실이라는 건 사실 위험한 공간이고 예전에는 큰 화로가 있으면 이제 그 학생들이 다가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걸로 수업하기도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줄여서 학생들이 쉽게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집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게 화학 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실험실을 미니어처화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챕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지금 실험실을 꼭 인형의 집처럼 하나하나를 다 줄였어요. 셀블록을 나눠놨네요, 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실험실 하나하나가 교수님과 함께 방문했던 실험실이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사진을 부탁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렸거나 아니면 제가 있었던 실습을 했던 실험실들을 실제로 그린 거고 그것이 상상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것을 네. 이제 옮기신 거군요. 네, 레퍼런스랑 이제 인터넷 자료랑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렸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 동생을 세워놓고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뒤통수 출연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큰 여성은 누구를 모델로 하신 겁니까? 누구일까요? 본인 자신인가요? 그럴 수도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동생과 이제 본인의 어떤 그렇죠. 이제 모델을 삼는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위 해서 이제 미니어처화 되어 있는 점점 축약되는 어떤 실험실의 모습을 이제 인형의 집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낸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책에 이제 표지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출판사에서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네요. 미래의 어떤 실험실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리면서 가장 즐거웠던 그림은 요 위메르 해양연구소 그림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필드에 관련된 챕터에 들어간 그림인데요. 그 필드가 사실 실험실에 비해서 과학에서는 많이 안 다뤄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필드도 실험실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위메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필드랑 연구소를 정말 잘 합쳐서 어떤 하이브리드 그런 연구소를 만든 그런 이제 예시로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해양 실험실이니까 사실은 이제 필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험실의 어떤 그 공간의 한계상 그 해양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이제 필드라고 하는 이제 바다, 해양에서 네. 이제 연구실화해서 이제 그것을 뒤섞은 어떤 연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분들도 바다에 계속 나가서 동물 행동을 보면서 동물 행동학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리는 와중에 실제로 이 위메르 프랑스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꼭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들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낚시꾼들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찾아서 여기에다 이제 다 담아서 위메르를 가보지 않으셔도 위메르 일부를 조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고래가 있고 가오리가 있고 문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네. 그 물고기들과 또 오른쪽엔 저 개도 있고요. 네. 그것을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지상과 바다가 뒤섞여 있는 앞서서 뭐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뒤섞여 있는 공간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있는 이제 과학자의 모습이 이제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봐나가면서 뭐 직접 그려주신 이제 70여 개의 그
그림들을 봤거든요. 또 저 역시 원픽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위메르의 그 연구실이었어요. 실험실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실험실의 어떤 그림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화되어 있는 자신들의 어떤 상상의 공간 같은 것들을 아주 멋진 회화풍으로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아서 저 역시 이 그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그 작가님께서 이 그림 찍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실험실의 진화에서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지금 이야기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디지털 펜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에다 그리는 방식이 최근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실의 진화에 등장하고 있는 작가님의 그림은 극히 아날로그적으로 종이에 펜을 사용해서 그려졌습니다. 이런 어떤 방법을 선택한, 방법론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일단 제가 디지털 도구를 그때는 잘 못 다뤘던 그런 이유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선택을 할 때 뭐 연필로 할지 수채화로 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주 과거 연금술 때부터 그리고 현대까지 아주 긴 기간을 다루는 책인데 아무래도 과학책이 좀 딱딱한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진까지 들어가면 더 딱딱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독자들한테 보여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와중에 판화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판화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뭔가 동화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 판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얇은 펜으로 뭐 줄이나 점을 찍으면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 전달하고 있는 어떤 딱딱하고 너무 이제 공적인 어떤 언어들 사이에서 조금 부드러운 어떤 설명과 좀 따스한 느낌 같은 걸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그랬을 때 종이와 펜이라고 하는 도구가 가장 적합한 이제 방법으로서 떠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QR코드입니다. 대부분의 책을 쓰는 작가들은요, 자기 걸 보여주려고 하지 남의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실험실에 대한 그 역사와 또 이야기들을 쫓아가다가 작가님이 그리시지 않은 그림들 중에서 이 QR코드를 사용해서 다른 이의 그림을 이제 볼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중간중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건 사실 출판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용상 꼭 들어가야 되는 그림인데 이 사진을 넣게 되면 손그림으로 다 그렸다라는 흐름이 조금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넣었다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의 어떤 편집의 방향은 이런 톤으로 저희가 만들었지만 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직접 또 보고 싶으시다면 QR코드를 사용해서 한번 보고 오시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독자분께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실험실에 대한 책인데 되게 실험적인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리뷰를 남겨주셔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사실은 출판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제 남의 그림을 쓰게 되면은 저작권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QR코드를 사용해서 보다 폭넓은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 역시 굉장히 실험적인 이 책의 어떤 내용과 형식이 아주 적절히 맞은 그런 기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과학 관련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과학자의 실험실이라든지 뭐 어벤져스에서 본 어떤 과학자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혀를 아주 길게 장난스럽게 내밀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제 말하자면 캐리커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경험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뿐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과학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은 과학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 이것이 너무 뻔하다거나 혹은 너무 어렵다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작가님이 생각하신 어느 정도의 그 그림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정형화된 그림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딱 떠오르면 아 이건 아인슈타인. 뭐 하면 아 이건 EMC 스퀘어. 이렇게 바로 이제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형화된 이유 중 하나가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만 계속 쓰게 되면 조금 지루하고 그리고 너무 뻔한 내용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씩 확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그림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뭐 맥스웰이 있으면 그럼 맥스웰 얼굴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뒤에 공식도 넣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 사람이 가졌던 중요한 업적을 같이 포함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모자이크를 써보면 어떨까?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인물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어떤 에피소드 연구를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네, 그걸 하나의 네. 상황처럼 그려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께서 많이 현재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흔드는 베이컨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비틀어 깨우는 것이야말로 과학이다, 실험이다 라고 이제 베이컨이 일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과학의 태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갑론을 봐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것과 거기에 인위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조건들을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값을 찾아내는 것. 근데 베이컨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결국은 자연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인위적인 하지만 그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잠자고 있는 사자의 꼬리를 뒤흔들어서 깨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잠자고 있는 사자의 꼬리를 만지고 있는 베이컨의 그림이 굉장히 물론 큰 분량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조그만 분량이라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미지에 너무 꽂혀서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독자들이 이렇게 좀 웃긴 그림을 봐서라도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으면 그러면 아 자연을 비틀어서 현실 그리고 진실을 찾아낸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그리긴 했습니다. 사실 그 그림 하나가 그 한 챕터의 어떤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있는 듯해서 참 그 아주 날카롭게 그 포인트를 잘 집어서 그리셨다 하는 생각을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힌트가 다시 떠올랐던 건 뭐냐면 그 그림체에서 어떤 따스함과 함께 느껴지는 또 영향받은 작가 같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그 어린 왕자의 그림체를 보는 듯한 혹은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한 사자를 보는 듯한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실 때 실제로 어떤 참고를 하셨다거나 또는 뭐 영향을 받은 그런 작가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과학 책을 아무래도 과학에 관련된 책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과학자들이 그렸던 그림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후크가 마이크로그래피아를 그릴 때 거기에 그림이 다 판화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복사본을 구해서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화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옛날 동화책도 판화로 찍은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 캐릭터 아니면 기법들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그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작가님의 그림체는 계속 진화 중이다. 네,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마치 실험실이 진화해 가듯이 어떤 그 여러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또는 그 책에 맞는 어떤 그림체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그림체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항상 진화해야죠. 그렇죠. 자, 역사 속에 실제하는 것들의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예 상상으로 그려낸다라면 사실은 그것은 뭐 실제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나의 상상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 여지가 적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체하지만 또 실체를 볼 수 없는 것, 이게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어딘가에 실체가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없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아예 볼 수 있는 곳이면 똑같이 그리면 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면 상상만을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로 있는데 실체를 볼 수 없다. 아, 이거 참 어떤 상황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려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려내셨고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진 자료가 많거나 최근 일을 그릴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또는 책, 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해서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갈릴레오 방처럼 자료도 많이 없고 뭐 사진은 당연히 없고 그런 거를 그릴 때 좀 많이 난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자료도 찾고 책도 검색을 하고 다른 분들이 그렸던 그림도 참고를 했는데 많이 들어갔던 곳이 경매 사이트였어요. 경매 사이트? 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17세기, 뭐 16세기 옷이나 아니면 가구들 그런 거를 이제 아주 디테일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엔틱 상품들을.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죠. 그 그림도 여기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뉴턴의 방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실제 뉴턴 방이 아직 존재 그 빌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을 가셨던 분들이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제 리뷰로 올렸던 사진들을 참고해서 그렸고요. 아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조각조각 여기 있는 가구 뭐 의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조각조각 같이 합쳐서 그리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당시 뉴턴이 연구하던 시절에 어떤 실험 도구들 뭐 돋보기라든지 또는 뭐 비커라든지 뭐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시대를 엿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모델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는 뭐 뉴턴 시대의 사과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을 거고 네, 하나의 정물처럼 이렇게 툭하니 던져놓은 걸 보면서 아마도 뉴턴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사과이기 때문에 정물의 하나로서 거기다 배치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 사과 이야기가 사실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뉴턴하면 아, 사과, 떨어지는 사과 이렇게 많이 떠오르니까 네. 그냥 까메오로 여기에다 잠시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과 파이 그러니까요. 뉴턴이 먹던 사과 파이 조각도 있고요. 마치 이 한 장의 그림은 그 예전에 어떤 그 퀴즈 프로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과학자의 방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누추에 별로 하나의 퀴즈로서 사용할 만한 또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제 내용을 읽어나가도 옆에 있는 사과를 보고 요새 말로 빵 터졌던 뉴턴의 방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책의 이야기로 조금 더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이 있는데 바로 철학자의 돌, 연금술 뭐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이 철학자의 돌이라는 건 일종의 용매로서 말하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그 물질로부터 이제 금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렇게 또 표현이 되기도 했고 또 연금술이라고 하면 지금 이 책에서 이제 과학의 하나의 분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치 그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처럼 뭔가 큰 솥에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듯한 예전 흑마술의 어떤 하나의 그 분야처럼 약간 신비화되어 있고 과학과는 동떨어진 미신적인 어떤 측면으로서 다루게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을 이제 그 기획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전해주신다면 저도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철학자의 돌이라는 걸 들었던 건 해리포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철학자의 돌이 나오고 뭐 코넬리우스 그리고 니콜라스 플라넬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밌는 영화고 그리고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겼던 주제였는데 이게 과학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신비주의에 가깝지만 하지만 그 철학자의 돌을 찾기 위해서 연금술자들이 사용했던 기법들이나 아니면 도구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증류기나 아니면 화로 그런 것들은 현대 약학이나 화학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정도로 현대 과학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철학자의 돌이라는 그 아이템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마법에 가깝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과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했던 많은 다양한 과정을 등을 통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했고 사실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다른 물질로서 금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소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도 발견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나오게 됐다. 예전에 그 SF 작가인 아서 클락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마법이란 마술이란 결국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과학일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21세기 현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냉장고,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과거로 가지고 가서 과거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의 어떤 SF 영화들 보면 미래에 있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계라든지 소위 어떤 행동들이 과거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주술이나 마법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을 신처럼 이제 숭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이제 철학자의 돌이라든지 또는 연금술이 가는 분명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현대에 와서 좀 깨달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뉴턴의 실험실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이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방의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게 아까 이제 뉴턴의 방이었죠, 실험실이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실험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추측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추해 보시기에. 사실 정말 재밌는 주제이긴 해요. 왜냐면 뉴턴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뉴턴의 이미지는 이렇게 뭐 물리의 왕, 그리고 이제 광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그런 분. 과학을 대표하는 그 프린키피아를 쓴 그런 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학에 관련된 실험은 실제로 본인 방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들어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해서 뭐 부지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거는 이제 뉴턴이 연금술에도 관심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말 비밀스럽게 그거를 지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그리고 날개가 있는 이 연금술사들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네, 카드세우스라고 연금술사들이 많이 사용한 그런 상징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과학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 연금술을 하기 위해서는 화로랑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네. 이 실험실은 그럼 어디에 있었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연금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온으로 그 불을 뗄 수 있는 화로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류하는 장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지금이야 굉장히 축약해서 작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턴의 시대에는 그렇게 작은 분량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 거대한 장치들과 실험기구들이 있었던 실험실은 과연 어디 있었을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추측하는 게 트리니티 칼리지의 교수 기숙사 옆에 조그만한 방 아니면 그 옆에 이제 화단 같은데 이제 그쪽에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도 분명하진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저희가 알 수 있을까는 모릅니다. 왜냐면 뉴턴도 본인의 연금술에 대한 기록이나 그런 걸 많이 숨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주제고 소재이긴 합니다. 그 일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면 마치 그 포카 게임을 할 때 쓰는 카드에 맞습니다. 예, 그죠? 잭이라든지 혹은 킹의 카드처럼 그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어떤 인물이 뒤집을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이제 보이게 만드는 네. 그런 어떤 구성을 취하셔서 이 그림 보고 나서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이 뉴턴의 어떤 상반된 두 가지의 어떤 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리의 킹이니까 네, 그렇죠. 물리의 킹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모습 또 그것을 뒤집었을 때 연금술사로서의 어떤 뉴턴의 모습을 이제 한 장의 그림 안에 절묘하게 그리셨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턴이에요. 그 케인즈인가요? 이 뉴턴에 대한 공부를 한 뒤에 그를 최초의 어떤 말하자면 이 현대과학, 근대과학의 어떤 선구자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마술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연금술에 중점을 뒀던 그 어떤 연구 행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상반된 두 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 또 그리고 그의 시대가 말하자면 이제 연금술에서 소위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이제 과학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어떤 기점에서 어떤 영감을 준 인물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책에는 다양한 이제 과학자들의 실험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실험실만큼이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과학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산균과 우유의 아주 훌륭한 연구자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이름이 과학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파스테르가 과학 신봉자였기 때문에
실험 신봉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그 기준을 갖지 않은 채 과학의 성공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어떤 실험들을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혹은 이 백신들을 그 아이에게 주입한다든지 이런 그 공격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좀 비윤리적인 그 실험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정말 비윤리적인 거죠. 본인의 경쟁자가 주장했던 게 틀렸다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사실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아직 효과가 100% 확실하지 않은 백신을 아이한테 놓는다는 거는 21세기에서 상상도 안 되는 정말 위험한 그런 범죄죠? 행동이죠. 그쵸, 범죄죠. 21세기 기준으로는 범죄죠. 범죄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장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을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과학 윤리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과학 윤리, 과학은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팩트를 찾는 그런 분야라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사회한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거는 과학 윤리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과학자 본인들도 그리고 과학이 사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인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구글의 딥마인드, 우리가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던 그 하사비스라는 인물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전체적인 연구를 주도하지만 자기와는 독립돼 있는 윤리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연구에 대해서 그 윤리위원회가 항상 감시하고 또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이라든지 연구가 비윤리적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가이드해주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과학의 어떤 그 연구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말하자면 과학에 대한 호기심으로써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비윤리적 어떤 실험도 감행했던 인물이 바로 파스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스텔은 인류의 어떤 그 과학의 또 실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영웅으로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류의 역사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인간이 싸운 투쟁의 역사로 기록이 된다. 그만큼 세균 바이러스와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싸워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파스텔을 통해서 이 백신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 세균과 인간과의 어떤 그 대립 전선의 어떤 권력의 이동을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내므로써 이제 세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사실 파스텔은 이 세균을 데려왔는데 세균이 실험실 밖에 있을 때는 인간보다 강한 무서운 존재였고 실험실에 들어와서 그 투쟁을 하고 그 세균을 약화시키고 나오는 그 백신이라는 비인간인 존재는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파스텔의 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됐죠. 그래서 내 연구실로 오면 너의 연구실에 와야 너의 동물도 살고 너의 아이들도 살고 그렇게 그만큼 연구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하신 윤리와 함께 이제 그 네. 자연의 존재는 세균을 실험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 세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세균의 어떤 그 파워게임의 역전의 권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군요. 연구와 함께 윤리도 존재해야 되고 윤리와 함께 또한 그 다양한 어떤 실험들이 또 그 안에서 행해져야만 하니까 파스텔이라는 인물은 꽤나 논쟁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문득 발명가 에디슨 생각이 났어요. 테슬라의 연구를 많이 도둑질을 해가고 또 테슬라의 권력관계 속에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파스텔의 일화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 하에서 물론 파스텔은 이제 이전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떠오르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좀 가볍게 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저는 과학자들 다 흰가운 입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며요. 저희는 과학자들 그럼 이렇게 흰가운을 입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은 채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같은 이제 이런 물리학자들은 거의 가운을 입을 일이 없다. 이 사람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책에서 저희 시간에 나왔던 아주 반가운 분 한 분이 또 소환돼서 오세요. 그 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가운을 입은 적이 없다. 단지 한국에서는 폼 잡기 위해서 몇 번 입어봤다는 일화를 이야기해 주셔서 책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학자들 가운 안 입습니까? 입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옷에 뭔가 튀기거나 아니면 옷에 있는 게 뭐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실험실, 이제 실험이 있는 날 가운을 안 챙겨오면 포인트가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을 무조건 가져와라라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실제로 연구실에 들어가면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운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어벤져스의 헐크를 연기하는 그 배너 박사는 항상 흰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해서. 근데 커지면 어차피 그게. 그렇군요. 아마도 우리가 영화나 이미지 속에서 그런 연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백투 더 퓨처의 그 브라운 박사에 대한 일화도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흰 가운을 입다 보니까 모두가 다 흰 가운을 입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연구실에 있는 과학자들, 저도 몇 명 아는데 그 연구실 사진들을 이렇게 SNS에 올릴 때 보면 그냥 일상복 입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 물리학자들 실험을 거의 하지 않는, 단지 어떤 그 이론의 그 이제 논리를 그 가지고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가운을 굳이 입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바이러스를 실험을 하거나 정말 위험한 곳에는 가운이 아닌 또 특별한 슈트를 입고 아예 들어가고, 거기는 그렇죠. 다 마스크가 아니라 헬멧처럼 써서 들어가는 곳도 있으니까 실험실마다 이제 복장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작가님의 작품 중에 하나가 007 닥터 노에 나왔던 그 닥터 노가 입고 있었던 그 연구복이에요. 그 007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고, 저도 사실 영화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챙겨봤던 영화인데, 정말로 그 연구 그 복뿐만이 아니라 그 닥터 노의 그 약간 거기서 이제 중국계 혼혈로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작가님이 레퍼런스를 정말 아주 꼼꼼하게 찾아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화도 보신 거죠? 이거 이 책 덕분에 봤습니다. 네, 이 책 덕분에 그 백투더 퓨처도 다시 보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영화 보고 있다고, 그림 그려야 되지 않냐, 아니 이거 다 필요한 거라고 핑계대면서 열심히 봤죠. 그랬군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007 재밌으셨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랬군요. 자, 이 책에서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학 키트를 가지고 어린 시절에 노는 걸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냐, 그 화학 실험하다 다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화학 실험실이라고 하면 뭔가 펑 터지는 거라든지 몸에 해로운 어떤 약물이 있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아이들에게 축구도 시키고 자전거도 타게 하지만 자전거도 길에 나가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고, 축구를 하다가 발이라든지 팔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거나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화학 키트를 가지고 또 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어릴 때부터 실험을 했습니까? 실제로 어렸을 때 실험을 많이 해서 그거에서 영감을 받고 재미를 느껴서 과학을 하신 분이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실험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생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집에서 불이 나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당연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지만, 하지만 가끔가다 좀 극단적인 그런 실험들도, 뭔가 이렇게 뻥 터지거나 뭔가 이렇게 훅 흐르거나 하는 실험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오프더레코드의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사실 가정용 키트라고 한다면 위험한 어떤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하는 실험들은 선생님의 어떤 또 교수님의 그 지도하에서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실험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제 일정 정도 대학생 이상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실험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볼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벽을 또 넘어야지만 또 다른 어떤 세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니까, 마치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면서 넘어지듯이 축구를 하면서 또
또 다치듯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인정하면서 과학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인상적인 그림 하나를 또 이야기를 던져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전파에 대한 그림입니다. 1850년의 지구를 만약 외계인들이 이 전파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계인들이 봤다라면 거의 아무런 전파의 움직임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전파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이제 헤르츠가 만들기 전까지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전파가 존재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그 유미할 만큼의 어떤 전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헤르츠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 이른 지금에 와서 만약에 외계인이 1850년과 비교해서 현재 지구를 다시 보게 된다면 엄청난 전파로 휩싸인 지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텍스트를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을 통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지구 주변에 전파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그 글자들이 지구를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싸고 있는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한글도 있었습니다. 좀 보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 그림입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뭐 원소의 주기율표처럼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반의 어떤 그 도형표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그 중앙에 이제 지구를 놓고 다양한 언어, 더군다나 이제 그 중간에는 이 디지털을 의미하는 0101의 이진법으로 쓰여진 어떤 원두 서클도 있고요. 네. 정말 자세하게 보셨네요. 저도 약간 이게 꼼꼼한 면이 좀 있어서 정말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참 놀라운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영감을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그 1850년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미지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럼 많이 생겼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전파를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아닐까 스마트폰을 떠올랐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지도를 이용해서 어디 뭐 찾아가거나 GPS를 사용하거나 뭐 예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정보 하나하나를 그렇게 떠올리면서 여기를 이제 서클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문자를 실제로 보내는 내용, 뭐 네, 예약을 네. 하는 것들, 날씨에 관련된 날씨에 거. 제가 다른 글자는 그래도 좀 유출해보겠는데 0101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디지털의 그 순열인가요? 배열인가요? 이거 하도 오래전에 그려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군요. 이진법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읽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어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게요. 제가 이 그림 보고 나서 이제 빵 터진 게 뭐냐면 주문 배송이에요. 인터넷 쇼핑에 관한 주문 배송이 한글로 써져 있어서 작가님은 한국인들을 이 인터넷 주문과 그 배송의 민족으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좀 덧붙여주시죠.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실 제 폰을 보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제 집에서 뭐 만둣집까지 찾아가는 길 그다음 뭐 제가 최근에 주문한 것 그런 거 찾으면서 한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자화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또 작가님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계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네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많이 스마트폰으로 뭘 했을까 생각하면 물건 주문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야 이것은 극단적인 초리얼리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그림에 굉장히 넋이 빠져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 대한 이야기, 실험실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를 이 책에서 또한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남극이라고 하는 정말로 극한의 지역에 가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험실이 없어져 버리자 나폴리에 있었던 페라라는 화산 앞에 가서 야외를 배경으로 자신의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직접 그 공간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진심인 거죠. 그렇죠? 실험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화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극의 테라노바라는 팀이 이제 가서 실제로
그 연구자분 중 몇 명이 본인의 몸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어떤 비율로 최소화해서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서 뭐 비율이 4대 3이 1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찾아냈는데 그 결과를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사실 그 결과는 그 탐험의 메인 주제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황제 펭귄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덮였고 그리고 그 탐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거기에 이제 뉴스는 또 휩쓸렸고 그래서 정말 안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제 주변에도 동기들도 이제 연구실에서 밤새면서 이제 카페인을 거의 수혈을 받으면서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지 그래야 연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실험이 좋더라도 아무리 연구 지지대가 중요하더라도 건강도 꼭 챙겨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도 그 과학자들의 연구하는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이론이라고 본다면 제 주변에도 의사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 간헐적 단식 이외에 한동안 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기 몸을 가지고 정말 몇 달에 걸쳐서 그걸 실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면은 어느 날인가 보면은 눈빛이 휑하니 들어가셔서 병자처럼 되어 있다가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원기왕성해지셨다가 또 어떤 날이 되면은 거의 쓰러질 듯이 다니시면서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간헐적 단식 중이야? 라고 하면서 12시간 간헐적 단식, 16시간 간헐적 단식, 뭐 일주일에 하루를 굶는 간헐적 단식 다양한 형태로 그 실험을 자기 몸에다 임상을 하시면서 그 데이터 값을 찾아내는 걸 보면서 참 과학자와 이 실험자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어서 인류에게 뭔가 계시를 던져주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폴리의 페라라 어떻습니까? 연구실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 연구 안 할 텐데 화산 앞에 가서 연구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주변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광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그거를 몸으로 그리고 그 화산으로 보여주신 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없으면 만들어라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험이야말로 곧 나의 인생이다 라고 온몸을 던져서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는요 살아있는 실험실이다라는 의미의 Living Lab이라고 불리우는 실험실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꿈꾸는 또 이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의 어떤 미래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과학자는 중국에서 현재 꿀벌을 연구 중인데 꿀벌을 연구 중인 그 실험실 랩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SNS에 계속 공개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실험실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있구나. 또 많이 그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진화할 꿈꾸는 실험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실이 이제 확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위롤은 벌써 확장을 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 벌써 이제 실험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도 앞으로 뭐 화성에도 생길 거고 그리고 옆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리빙랩. 그래서 더 이상 과학자들만 그 과학자들에만 국한돼 있는 그런 실험실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실험실이 생겼고. 그럼 남는 게 아래로. 밑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궁금한 게 지구 밑으로 그리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실험실이 생기면 저희가 바다가 지구에 있지만 사실 우주보다 거의 뭐 덜 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아직도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던 적이 없죠. 그렇죠. 그 정도로 저희가 모르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또 이제 그런 곳에 실험실이 생긴다면 얼마나 우리 지구대에서 또 많은 지식이 생길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면서 기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또 기압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그 공간 속에서 실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실험의 어떤 소재들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이제 위로 옆으로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실험실도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좀 더 다양한 실험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실험실의 진화, 전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학책들이 이렇게 흥미진진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이 책도 그런 어떤 흥미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이 실험실의 진화라는 책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아직까지 그리지 않은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저는 계획한 그림이 하나 있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 결국 못 그리게 된 그 두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리빙랩.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연구실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신문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진 주변 사진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오려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뭔가 그걸로 실험실의 모양을 만든다. 아니면 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들을 그런 거를 이제 오려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파스텔을 말씀하실 때 나왔던 얘기인데 비인간과 인간이 실험실에서 투쟁을 하는 그 결과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랑 또 이제 뭐 백신이 되든 마스크가 되든 스마트폰이 되든 반도체가 되든 우리랑 관계를 가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그 과정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실험실 2가 나온다면 그러면 꼭 그려보고 싶습니다. 실험실의 진화 2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존재하겠죠. 그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결국 굴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진일보한 그러면서 안전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학 토킹 어바웃 실험실의 진화 박한나 작가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의 이야기들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